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예천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최근 35명이나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PC방과 노래방 등에 영업 정지를 권고하는 긴급행정 명령을 발동하고 초고강도 거리 두기에 들어갔습니다. 한현우 기자입니다. 예천 군청 인근 중심 상권입니다. 편의점과 일부 음식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한 게임 치는 거고 불도 끊어놨잖아요. 장사하니 열어놓으면 뭐 이상하러 손님이 없는데 전기세도 안 나는데 밤 되면 그냥 싹 쓸어놨어요. 그냥 식당이고 뭐고 뭐 밥 먹을 때도 없어요. 발길은 또 끊겼고 간혹 점심을 포장하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음식 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조심하라 하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확진자 뭐 만난 적 동선 뭐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은 폐쇄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주말이면 유동 인구가 많은 문화의 거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가는 이 없이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지만 이곳 예천의 거리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예천에서 일가족 4명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열흘 만에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안동과 예천 지역의 PC방과 노래방 등 업소에 영업 정지를 권고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안동 예천 경계지에 있는 도청 신도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 및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를 권고하고 예천군은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 거부도 가능하도록 했고 군내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76%가 휴업에 동참했습니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영업 중인 업체들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일 끝나지만 예천과 안동은 오는 26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TBC 한현호입니다.